고등어구이도 먹을까? 고갈비 저거 다섯 개만 주시겠어요? 고갈비. 고등어 한 마리씩 다섯 마리. 네, 다섯 마리. 고갈비를요? 네네네네. 고갈비 다섯. 네, 양념 고등어인 거 아시죠? 네네네 알아요. 고갈비 다섯 마리 추가했습니다. 와. 이 다섯 개를 어떻게 싸가지고 간다는 거예요? 아니 불고기도 다 드셨어요. 그거를 여섯 인분을? 아니 모르겠어요 진짜 순식간에. 아 이거 뭐야? 근데 아마 저 사장님이 엄청나게 놀랄 거예요. 사실 고기는 6인분 시킬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고갈비를 5마리 시키는 경우 없을 거예요. 고갈비는? 그런데 사람 아마마도 하나 그 하나 맛보자 뭐 이런 거나 밥 먹는 용이지. 아마 고갈비들도 지네들끼리 누워있어서 깜짝 놀랄 거예요. 어? 야, 너 같이 굽히고 너 왜 여기 그러니까. 왔어? 더 이러고 있을 거예요. 같이 굽히거든요. 통상 혼자 굽히거든요. 그죠. 네, 고갈비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간장 불고기 6인분만 더 먹을게요. 간장 불고기요? 네. 이게 지금 상에 올릴 수가. 아, 저희 그거 나올 때쯤이면 또 다 먹을 거예요. 그냥 그릇에다가 담아주셔도 돼요. 네네네. 감사합니다. 시술을 시작하죠. 딴딴, 따다다. 아, 이렇게. 어, 야. 야, 이거는 가를 필요가 없는데? 세상에 이렇게 뼈를 갈라내고요. 오! 됐다. 와, 이 껍데기도 진짜 크다. 오! 엄청 잘 그거 됐어. 시작하겠다. 오! 오! 소영이 보세요. 아니 무슨 햄버거야? 통으로 이렇게 이렇게 먹어요 지금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? 응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비린내 하나도 안 나. 비린내 안 나, 안 나, 안 나. 안 나, 안 나, 안 나. 안 나, 안 나. 아, 잘 먹는다. 어쩜 저렇게. 그래, 저렇게 한 입자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엄청 쫄깃쫄깃하다. 근데 이 양념이 나는 그 고등어 향을 묻히게 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. 뭐든지 다 본연의 맛이 있어야 되거든. 그리고 왜 고갈비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. 갈비처럼 씹는 맛이 엄청나. 쫄깃쫄깃하고. 아, 그래서 고갈비인 거야? 와, 이것도 근데 밥 부부기네. 아 진짜 오늘 정석으로 봤네. 아 흰쌀밥에 생선구이는 진짜 무척. 지금 소영위원은 아예 반대. 고등어 깔고 밥을 올렸어요 지금. 저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? 밥이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차이가 있나요? 어 거꾸로. 아 거꾸로. 아 왜냐면 밥을 먼저 입에 다는 게 아니라 먼저 고갈비가 생선이냐? 입에 닿겠다는 거죠. 예. 생선이냐 밥이냐의 요 차이. 그 어쨌든 누드김밥과 안 누드김밥 그런 차이인 거네요. 그렇죠. 쫄깃쫄깃하고 고등어 진짜 신선한 것 같아요. 안 뻑뻑하다. 아니 이거 한 입은 약간 반칙 아닙니까? 반칙이에요 완전. 와. 고등어 하나도 안 뻑뻑해. 너무 부드러워. 고갈비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갈비 마저 다 나왔습니다. 땡큐. 우와. 고등어 한 마리야. 고등어 한 마리. 고등어 박사 같아, 고등어 박사. 이런 거라도 잘해야지. 이야, 빨리 보세요. 아, 약간 그 곰이 연어 먹는 것처럼.